2주 만에 살 빼고 고백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2주 만에 살이 빠져요. 얼굴은요, 몸에 비례를 해요. 당연히 몸이 비만해지면 얼굴도 비만해져요. 커져요. 근데 이제 얼굴이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지방이 묻혀요. 얼굴이 커지면 코가 일단 낮아지고 살찜 더 낮아져요. 더 들찬 코가 되고요. 또 눈이 더 작아져요. 이 지방이 묻혀요. 그럼 얼굴을 아무리 화장을 해도 더 예쁘게 만들긴 어렵겠죠. 먼저는 이 얼굴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신 관리를 해서 또 입욕을 하거나 바디오일을 발라서 살을 빼주는 것이 우선입니다. 그리고 나쁜 냄새를 빼내야 냄새가 안 나니까요. 체취를 좋게 만들려면 일단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죠. 집에 썩어가는 쓰레기 봉투를 잔뜩 놓고 대청소를 해도 그 쓰레기 봉지에서 나는 그 썩어가는 냄새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그것처럼 몸에 노폐물을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살을 빼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아로마테라피 하는 것은 그 즉시 노폐물이 빠지면서 살도 함께 빠질 수가 있습니다. 비만할수록 체취가 굉장히 나빠져요. 아까 말씀드렸죠? 많이 드실수록 살이 찔수록 체취가 나쁘다고. 그 나쁜 체취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. 본인은 절대 몰라요. 가족들도 잘 몰라요.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. 가끔 만나는 동료나 거래처나 고객님들이 알아요. 또는 친구들이 가끔 만났을 때 알거나 낯선 남자들이 알거나 또는 너무 심했을 때는 남편까지도 그 체취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. 아찔한 허리라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런 게 있어요. 남자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의 얼굴을 잘 못 봐요. 친하지 않으면 눈을 잘 못 마주쳐요. 그러면 남자분들이 여자들을 엿볼 때, 흠모할 때 어디를 보냐면 뒤태를 봐요. 뒤태, 뒷라인. 그럼 허리라인이 얼마큼 예쁜지를 봐요. 뒷모습은 얼마든지 마음껏 볼 수 있는 거예요. 눈을 보는 게 아니니까. 앞모습은 잘 못 보잖아요. 히끌히끌 보잖아요. 앞모습은, 그렇죠? 왜냐하면 그 걸어갈 때 그 뒷라인이 아무리 펑퍼짐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허리라인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아찔한 허리라인을 살려주시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내 몸에 체취가 좋고 또 천연적인 이 에센셜 향기, 좋은 향기로 향수를 만들어 사용하시고 또 몸매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. 지방을 태우는 황금 레시피와 잠재의식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 레몬글래스, 두 번째 제라늄 버번, 그리고 시페넬, 그리고 패츄리, 에센셜 오일, 요 네 가지를 추천합니다. 요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동일하게 10ml 공병이 있다면, 자, 10ml 공병이에요. 여기에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이고요. 제라늄 에센셜 오일입니다. 그리고 페넬시 패츄리 에센셜 오일이에요. 여러분이 다 아는 처방전이에요. 요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요 봉병에 2.5ml씩 담으시면 돼. 2.5ml씩. 이게 황금 레시피입니다. 살이 가장 잘 빠집니다. 레몬글래스 잠재의식 먼저 해드릴게요. 레몬글래스의 효능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농하고 셀라이트를 분해하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요. 잠재의식은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나 슬픔이나 분노가 잠재되어 있을 때 이 레몬글래스 향기를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. 제라늄 버번은 부종을 배농하고 체지방을 분해하고 셀라이트를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요. 제라늄 버번의 잠재의식 프리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, 욕구가 클 경우 성형이나 미용이나 피부관리나 바디관리 이런 미용에 관심이 많은 경우, 또 헬스클럽을 다니신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. 슬페넬의 효능은 변비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소화기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노폐물을 배농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잠재의식의 효능은 슬페넬은 소화가 좀 잘 안 될 경우에, 아,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되네, 변비가 있네, 잘 탈이 나네, 이런 경우 소화기계통이 좀 약하고 예민하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. 패츄리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. 향기를 맡으면 입맛이 떨어지고,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해요. 패츄리 에센셜 오일 올려드린 거 보셨죠?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오잖아요. 들어오면은 이 패츄리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들이요, 수소와 결합하기 위해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줘요.
좋아요.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것이 페츄리예요. 페츄리의 잠재의식의 뿌리는 살을 빼고 싶을 때, 내 몸매가 마음에 안 들 때, 이때 페츄리 향을 고르더라고요. 이 네 가지의 황금 레시피 저도 오늘 바르고 왔습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.